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형태의 주거 공간에서 살고 계실까요?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요즘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그런 주거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공간이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층간 소음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층간소음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 오늘 사연은 바로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무서운 공포 이야기인데요.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무서운 이야기로 조금은 시원해질 수 있도록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을 제가 영순 씨라고 할게요. 영순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인데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습니다. 또 영순 씨는 이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셔서 교육기관에서 예전에 일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그런 능력자셨는데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일을 쉬시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고 학교를 다니게 되고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던 어느 날, 영순 씨가 그날도 평소처럼 똑같이 집에 혼자 있는데 어디선가 노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뭐지? 근데 왜 가끔 집에 혼자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벽 가구가 나무가 좀 뒤틀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 같은 데서 또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순 씨는 그냥 그때는 무시를 했었대요. 근데 그날부터인지 영순 씨 기억상으로는 그날부터 이상하게 혼자 있으면은 어디선가 또다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옆집이 벽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두드리나? 못질을 하나? 아니면 진짜 손으로 노크를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점점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순 씨는 아, 이게 옆에 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그 소리는 주말, 평일, 낮, 밤, 할것 없이 계속되는데요. 처음에는 똑똑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쿵쿵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후 2시에 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을 때도 쿵쿵쿵. 저녁 7시에 가족들과 다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쿵쿵쿵. 또 모두가 잠에 든 새벽 3시에도 잠결에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점차 더 심해지고 영순 씨는 그 소리에 어느 순간부터 꽂혀서 굉장히 날이 서고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놈의 윗집은 뭘 하길래 저렇게 쿵쿵대는 거야? 영순 씨가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우리 왜한 가지에 꽂히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조그만한 건데도 거기에만 이렇게 몰두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순 씨도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을 하다가 막 기분 좋게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웃고 떠들고 있다가 또 재밌게 TV를 보다가도 그 소리만 들리면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예민한 거에 비해서 가족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래? 아유, 여보. 여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 무슨 쿵쿵쿵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생활 소음도 날수 있는 거지. 라고 가족들은 오히려 영순 씨 보고 예민하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소리는 잦아들기는커녕 그 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더 영순 씨 귓가에서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꽂히듯이 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영순 씨가 참다 터져서 드디어 윗집으로 찾아가서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을 가보니 어떤 노부부가 두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영순 씨는 제가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갑자기가 아니다. 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 소리를 참고 있었다. 아 죄송하지만 쿵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이들하고도 애들도 엄마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저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발걸음을 쿵쿵쿵쿵 거리시길래 이렇게 심하게 들리냐.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우리 두 사람이 조용히 걷고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쿵쿵쿵 거렸다고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제 좀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반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순 씨 입장에서도 나이가 훨씬 많으신 거의 부모뻘 되는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막 또 심하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 앞으로 그럼 주의해달라 알겠다 이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막상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괜히 좀 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좀 너무 과했나? 아 그냥 좀 더 살살 얘기할 걸 그랬나? 내가 너무 짜증을 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새벽 두세 시쯤이었는지 또다시 쿵쿵쿵쿵쿵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영순 씨는 아니 내가 아까 저녁에 가서 그렇게 시끄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보란 듯이 들으란 듯이 저렇게 더 심하게 한다고? 침대에서 씩씩거리면서 아니 도대체 저 부부는 밤에 뭘 하길래 저렇게 쿵쿵쿵 거리는 거야? 라고 천장을 보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서 깨면서 아니 여보 왜 그래? 무슨 소리가 났다고 그래?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아 당신은 맨날 그렇게 깊이 자니까 그렇지 나는 다 들린단 말이야.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바로 윗집으로 올라갔는데요. 할아버지를 향해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 일부러 저 뭐 골탕 먹이시려고 더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어제처럼 그렇게 점잖으시지가 않았대요. 가만히 안 있으셨어요. 아니 이 젊은 새댁이 진짜 왜 그러냐. 우리 초저녁이면 잔다. 당신이 문제 있는 것 같다. 당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없다. 우리 초저녁에 다 잔다니까요. 당신이 헛것 들은 거 아니에요? 라면서 언쟁이 좀 왔다 갔다 했다는데요. 너무 할아버지가 그렇게 노발대발 화를 내시니까 영순 씨는 또 아닌가? 내 잘못 들었나? 아니야 잘못 들을 리가 없어. 이렇게 소리가 심하게 크게 나는데 하지만 집에 내려와서 또다시 집안일을 하다 보니 또다시 쿵쿵쿵 거리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영순 씨는 거의 정신병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소리 때문에 잠을 계속해서 못 자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면증이다가 점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영순 씨는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순 씨가 여기에 심하게 못 따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영순 시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쿵쿵쿵 소리뿐만 아니라 뭐 밖에서 나는 소음에도 굉장히 취약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왜 층간소음이 바로 윗집일 것 같지만 알고 보니 대각선 집이라던가 알고 보니 아랫집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날 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순 씨 역시도 집이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100% 윗집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었던 거죠. 그래 생각해보니 이 윗집이 문제가 아니었어. 윗집도 물론 문제지만 이 아파트 자체가 오래돼서 여기에 사는 게 문제였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영순 씨는 이 예민함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정말 수면제 약을 안 먹으면은 잠을 많이 못 잘 정도로 엄청나게 곤두서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영순 씨는 남편을 쫄라서 근처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신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신축에 속하는 굉장히 깨끗한 아파트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엄청나게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이 최근에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훨씬 더 좋았겠죠? 당시에 새로 이사간 영순 씨네 집은 6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집에 이사가서 며칠을 살다 보니 정말 층간소음도 확실히 안 나고, 그러니까 덜 났겠죠? 그런 쿵쿵쿵이나 똑똑똑 이런 소리도 예전 집에 비해서 정말 안 들리는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영순 씨는 아, 이제 좀 불면증에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겠다. 이제 좀 내가 예민해져 있는 게 가라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도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영순 씨는 이제 수면제를 끊어도 되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막 항상 그 소리에 꽂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짜증이 나 있고 막 늘 예민한 상태였는데 그게 확실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남편도 아 이제야 좀 저 사람이 엄마가 예민한 게 줄어들었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평화로움도 잠시 영순 씨가 그날도 똑같이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남편은 직장을 가고 출근을 하고 나 홀로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똑똑똑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그냥 누군가가 똑똑똑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대요. 영순 씨가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그 예전 집에서 처음 그 소리가 시작됐던 그 소리의 느낌이 순간 확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너무 무섭다 보니까 영순 씨가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갔고 아무렇지 않게 집안일을 하는 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역시 집에 혼자 있는데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대요. 근데 청소기 소리가 사실 좀 크잖아요. 직접 돌리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큰데 그 소리 사이로 또다시 똑똑똑 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냥 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 공간 전체에서 나는 소리처럼 똑똑똑 하고 커다랗게 났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똑같이 쿵쿵쿵 소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전 집보다 훨씬 더 무겁고 뭔가 찍어 누르는 듯한 그렇게 묵직한 쿵쿵쿵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오래된 아파트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잘 지어진 이 집에서 그런 소리가 날 리가 없잖아요. 소리는 점차점차 더 심해지고 영순 씨가 심지어 이렇게 새벽에 자고 있을 때는 바로 이 눈앞에 벽이 있고 그 벽에다가 누가 이렇게 발로 찍어 누르는 듯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순 씨는 잊고 있었던 그 지난 악몽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예민해하는 영순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당신 진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래? 왜? 또? 또 내 귀에만 들리는 거야? 당신이나 애들한테는 이런 소리가 안 들려? 또 나만 예민한 거야? 안 들려. 안 들린다고. 당신은 원래 예민했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러니까 잘 때 차라리 귀마개 같은 걸 끼고 자. 아, 맞다. 귀마개. 그래. 귀마개를 하고 자야겠다. 그때부터 영순 씨는 이제 잘 때 이 귀마개를 하고 자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근데 귀마개를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이게 정말 소음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문제는 막 소음뿐만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마치 우주 공간에 있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멍멍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순 씨도 소리는 안 들려서 좋은데 그 먹먹하고 멍멍한 소리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그걸 빼게 되고 빼면은 또다시 새벽에 쿵쿵쿵 소리가 들리고 끼면은 먹먹해서 불편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또다시 잠을 못 자는 시간들이 점차점차 온 거죠. 1시에 자다가 3시에 자다가 점차 새벽 5시가 되다가 밤을 꼴딱 새게 되는 게 그런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참고 참던 영순 씨가 그날도 폭발을 해서 윗집에 도대체 누가 사는지 너무 궁금해져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몰래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비상구 계단에서.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는 부부와
어떤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청년은 자기가 느꼈을 때는 꽤 나이가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수험생이거나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대부분은 집에 있거나 독서실을 가거나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청년이 한 명 딱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순 씨는 아무래도 이런 거에 예민하다 보니까 딱 저 인간이다. 저기 엄마 아빠는 분명히 회사를 나가고 출근을 하고 쟤 혼자 있으니까 저게 자꾸 공부하면서 책상 밑으로 저렇게 발을 쿵쿵쿵 찍어 누르는구나.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영순 씨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또다시 며칠이 지나고 영순 씨는 그 쿵쿵쿵 소리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 청년과 함께 딱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그날도 영순 씨는 잠을 한숨도 못 잔 상태였고 심지어 그 전날도 잠을 못 잤고 그 전전날도 잠을 못 자 있는 상태에서 잠깐 장을 보러 나갔다 온 거라서 굉장히 누가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거의 터질 것처럼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던 컨디션이었는데 딱 그 청년과 마주치자마자 영순 씨는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올라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터지게 된 거죠. 저기 청년 나 좀 보라고. 나 아랫집에 사는 아줌마인데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걷고 발소리를 어떻게 내길래 이렇게 쿵쿵쿵 소리가 심하냐. 나는 당신 아랫집에 사는데 내가 이제 와서 말을 해서 그렇지 너의 쿵쿵쿵 소리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내가 뭐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보니까 당신 부모님은 다 회사 출퇴근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내가 이 쿵쿵쿵 소리 때문에 지금 불면증 수면제약을 끊었다가 다시 지금 또 먹고 있다. 당신도 공부하느라 예민하겠지만 나도 생각을 해달라.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달라 라고 거의 울부짖듯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이전에 할아버지와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요. 아줌마 무슨 소리 하세요? 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요. 저도 공부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집에서 저 공부해도 그냥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앉지 무슨 제가 쿵쿵쿵 소리 낸다고 하세요. 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찾아보세요 라고 그냥 쌩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영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자기도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어쨌든 수험생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예민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그날부터 쿵쿵쿵 소리 시달리고 설거지를 해도 쿵쿵쿵 밤에 잠을 잘 때도 쿵쿵쿵 조용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영순 씨는 쿵쿵쿵 소리에 정말 심각하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참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은 성년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지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라고 따지게 되고 그 청년은 아 이 아줌마가 진짜 왜 이러세요? 저도 수험생이라고요. 저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둘은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 거리기 시작합니다. 영순 씨 눈에는 마치 그 청년이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환장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나한테 화를 내곤 있지만 사실 저게 저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더 나를 골탕 먹이려고 더 저러는 거야. 내가 따지고 나서부터 지금 소리를 더 심하게 내는 거 보니까 저게 나를 먹이려고 하는 게 분명해 라고 영순 씨는 그때부터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영순 씨는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그러니까 경찰서에 와도 또 소리가 안 들리니까 당연히 뭐 증거가 없겠죠. 또 그 층간소음에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몇 데시벨 이상이 되면은 그게 층간소음으로 된다고 해서 그런 장치까지 이제 해서 막 소리도 위에 벽에다가 갖다 대보고 해도 자기 귀에는 굉장히 그게 큰 소리로 들리는데 또 그게 막상 또 기계로 하면 또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안 잡히고 소리가 날 때마다 얼른 핸드폰으로 그걸 촬영을 해도 분명 지금 크게 들리는데 핸드폰으로 영상을 확인해보면은 또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러다 보니 영순 씨 입장에서는 혼자만 정말 많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순 씨는 끊었던 약을 또다시 먹게 되고 안정제까지 복용을 해야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 아파트보다 이사오면서 오히려 영순 씨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하고 정신과 약을 그 봉지를 정말 한가득 달고 살아야 될 정도로 영순 씨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런 영순 씨를 보면서 남편 역시도 아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영순 씨는 남편을 쪼르고 쫄라서 아파트의 가장 꼭대기인 탑층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든 간에 그 탑층이 가장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좀만 참아봐라. 우리 형편에 지금 이 아파트 온 것도 어떻게 보면 겨우 온 건데 탑층까지 가려면은 그거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 영순 씨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계속 탑층으로 이사 가자고 하다 보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하고 또 무리를 해서 이제 탑층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탑층으로 이사 왔으니 어떻겠어요? 더 이상 층간소음이 날 것도 없고 영순 씨도 그 새 집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영순 씨 성격이 깔끔하다 보니까 더욱더 깨끗하게 집을 쓸고 닦고 청소를 하고 더 반질반질하게 곳곳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내가 층간소음에서 해방이 됐구나.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탑층이라서 그런지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고 정말 정말 조용하고 쾌적했다고 합니다. 영순 씨는 아 진작에 좀 무리를 해서 탑층으로 이사 왔으면은 내가 이렇게 정신과 약을 안 달고 살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영순 씨는 상태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고 상태가 좋아지니 집을 더 깨끗하게 하고 이제 집안의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지고 엄마가 또 예민해져 있던 게 다시 또 가라앉으니까 집안 식구들도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수면제도 그 불면증 약으로 많이 줄여가지고 용량을 많이 줄여서 먹으면은 좀 몽롱한 상태에서 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기막애도 안 하고 약도 덜 먹고 이제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간다고 깨서 이제 화장실을 가서 좀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화장실 위 천장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순 씨는 그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여기는 탑층이잖아요. 위에 누군가가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깜짝 놀란 영순 씨가 설마 아닐 거야. 내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은 걸 거야 분명히 라고 생각하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경비실에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경비실에다가는 혹시 위에 물탱크 같은 게 있냐?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경비 아저씨가 아니 왜 그러시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이 좀 소음에 예민해서 요 탑층까지 무리를 해서 이사 온 건데 밤에 쿵쿵쿵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디 쪽이냐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물탱크가 있는 위치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순 씨는 아니다. 그러면은 누가 혹시 새벽에 꼭 그 옥상에 올라간 게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또한 아저씨도 아니다. 그 위험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걸 다 잠궈 놓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순 씨는 이제 막 어떠한 이유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니면은 혹시 아저씨 몰래 거기 누가 학생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요즘은 또 청소년들이 막 그런 데서 놀기도 하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니까 아저씨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 다 확인하고 다 없는 거 보고 그리고 잠궈요. 소음 날 리가 없어요. 라고 반응을 했다는데요. 그날 밤을 기점으로 해서 영순 씨의 삶은 또다시 지옥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이 쿵쿵쿵 소리는 더욱더 영순 씨에게 더욱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요. 층간소음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은 갑자기 누군가가 야! 너! 뭐 와! 야! 야! 이렇게 어떠한 남자가 크게 소리치는 듯한 그런 소리가 점점 들리기 시작하고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옆에서 어린애가 막 배를 잡고 깔깔깔깔깔깔 웃는 소리 또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듯한 소리 TV를 켜두지 않았는데 마치 바로 제가 안방에 있으면은 거실에서 방금 누구가 대화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거실에 있으면은 안방에서 누군가가 대화하는 소리 누가 혼자 전화하고 있는 소리 이런 소리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너무 심해서 누군가가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면 영순 씨도 똑같이 똑똑똑 두드려봤대요. 그랬더니 더 크게 마치 천장이 내려앉는 듯이 쿵쿵쿵 하고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영순 씨는 거의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저에게 점을 보러 오시게 됩니다. 선생님, 가족들은요 저보고 이상하다고 그래요. 저만 들려요? 저만? 선생님은 안 들리세요? 영순 씨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영순 씨가 저희 집에 저희 법당에 점을 보러 왔을 때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영순 씨는 사실 이미 빙이 된 상태였습니다. 눈이 까맣게 보였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잠을 못 자고 해서 그렇게 퀭한 느낌과는 달라요. 우리 보통 넋이 빠져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넋이 나가 있는 사람처럼 그냥 몸이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로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눈이 동그랗게 까맣게 이제 우리 귀신 보면 그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거의 사람의 몸이긴 하지만 귀신의 형태로 마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처럼 반쯤 혼이 완전히 나가 있는 상태로 들어왔기에 저는 바로 아, 저 사람 빙이 걸려 있구나 라는 거를 바로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거요. 층간소음 아니고요. 영순 씨는 미안한 얘기지만 빙이 걸리신 겁니다. 본인 여태까지 그렇게 시달리셨죠? 남들은 못 들었죠? 혼자만 들었죠? 그거 귀신이 장난친 거고요. 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근데 제가 이분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1년, 2년이면 금방 빙의를 뺄 수가 있는데 이미 이렇게 심각해진 것만 해도 5년 이상이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신과 약을 너무 많이 먹고 하다 보니 정신과 약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안정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거의 사람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심해에 넣는 것처럼 쫙 가라앉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 좋아하는 거죠. 내가 뚜렷한 정신, 깨끗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귀신이 침범하기에 벽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더 잘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이미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순 씨는 자신이 조현병인가? 라는 의심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정신과에 가면은 실제로 약간 조현병의 기질이 좀 있다 라고 이미 그때도 처방을 받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이제 빙의꽃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를 듣거나 층간소음으로 해서 고통을 받은 게 심각하게 고통을 받은 게 5년이 됐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귀문이 세게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 혼자 공부를 하다가도 뭔가 이상한 소리를 순간 듣는다거나 뭔가 헛것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꿈에서 가위에 눌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이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다 보니까 그게 다 네가 정신이 약해서 그런 거다. 네가 여유로워서 그런 거다. 네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로운 생각이 드는 거다. 그건 다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병이다. 라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영순 씨도 아 이게 그냥 내가 만들어낸 거구나. 이거를 자꾸 이성적으로 컨트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되게 비슷하세요. 그 어머니분이. 저희 엄마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상한 징조들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이성적이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외면하고 살다 보니 이제 그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을 했던 것이지요. 자, 결국 이분은요 퇴마를 했고 빙의 구슬에서 귀신을 완전히 빼냈고 알고 보니 이전 집에서 이제 살던 일가족의 이 귀신들이 아빠, 엄마, 아이까지 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다닌 거. 지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보통 나쁜 터에 들어가면은 그 터에서 막 귀신이랑 고생하다가 이사를 나오게 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귀신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노숙자처럼 좀 따라다니는
그런 식으로 좀 이분을 많이 괴롭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또다시 따라와서 괴롭히고 또다시 따라와서 괴롭히고 그리고 이분을 자꾸 놀래키고 이분이 깜짝 놀래하면은 즐거워하고 그런 이 일가족 귀신들이 붙어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은 아마 옛날에 살던 집에서 일가족이 다 함께 어떠한 이유로 뭐 사고가 났든 아니면은 다 같이 뭐 그렇게 직접 목숨을 끊으셨든 해서 그런 가족들이 붙어서 안 그래도 기문이 열려있던 영순씨가 이제는 이성적인 어머니가 컨트롤하는 것도 없으시다 보니까 이분한테 완전히 들어와서 이분을 괴롭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빙의꽃을 고민을 오래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각해진 게 5년이었을 뿐이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귀문이 열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귀신에 시달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나인지 귀신인지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린 시절에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곧 나의 성격에 형성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빙의를 뺀다고 하더라도 귀신과 함께 살면서 익혔던 그 접했던 그런 습관들이나 그런 성격들이 당연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이 굉장히 화가 많은 귀신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래 원래 되게 온순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귀신 때문에 작은 거에도 화를 굉장히 많이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5년 이상이 지나요. 그러면은 그 화가 많은 귀신을 빼준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화냈던 게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머리가 기억하다 보니까 화를 내는 습관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예전처럼 정말 화가 나서 뭔가 귀신처럼 막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막 죽이고 싶은 마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하고 좀 과할 정도로 막 눈이 뒤집히는 그렇게 우리 빙의된 것처럼 빙의가 됐었으니까 빙의된 증상은 사라지겠지만 대신에 욱하거나 화나거나 이런 거는 5년간 익혔던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디든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빙의됐을 때 익혔던 것들이 적응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참 빙의굿이 어려운 이유가 빙의를 겪었던 순간을 내 일생에서 그거를 빼야 됩니다. 그 기억들을. 완전히 리셋해서 돌아가야 돼요. 몸과 머리가 다 잊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죠.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라져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저희 컨텐츠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왜 의료인 10년 차 되신 분 빙의를 제가 빼줬던 적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분은 다행히도 어릴 때 기문이 열리긴 했지만 여기 시달렸던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빙의가 되게 쉽게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되게 쉽게 잘 빠졌고 효과도 훨씬 더 드라마틱하긴 했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정신병원에서 수면제 양을 갑자기 확 줄였는데 너무 괜찮아지다 보니까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도대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자기 너무 신기하다 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이런 양상은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같은 의료진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사실 굿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 그냥 뭐 글쎄요. 신기하네요. 제가 봐도 신기하네요. 라고 했는데 그 담당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수면제 약을 많이 먹다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확 줄였는데 사람이 이렇게 괜찮아질 수가 있지? 자기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서 저한테 그거를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이거는 저도 이쪽 계통에 있지만 이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셔서 굉장히 뿌듯했는데요. 이게 제가 항상 컨텐츠에도 설명하는 것처럼 정말 안정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멘탈이 많이 약해져 있고 좀 기복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정말 안정제가 맞고 또 정말 수면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되게 잠을 못 자는 시기가 있으면은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저 역시도 수면제를 먹는 날이 있고 제 주변에도 정말 용하신 막 50년 되신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끔은 수면제를 먹는 게 있는데 정말 그냥 잠을 못 자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걸 빨리 줄이기 위해서 먹는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빙의에 걸리신 분들은요 똑같은 모습으로 이분들과 겉으로 봤을 때는 보이긴 하지만 사실 수면제나 이 안정제를 먹어서 오히려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자꾸만 안정제를 넣고 수면제를 먹다 보니까 몸은 점점 더 처지고 점점 더 나른해지고 점점 더 잠에 취해 있고 몽롱해지고 하니까 귀신 입장에서는 귀신은 또렷한 정신을 좋아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마리오네트처럼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니 아무래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빙의굿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그 경험했던 거를 사실은 다 잊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5년간의 그 악몽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람처럼 싹 다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 앞으로도 빙의도 안 되고 그 빈 공간에 귀신이 차고 있었던 그 공간을 다시 차차금 자신의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되게 심각한 상태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소리로만 한 5년간 시달리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중에는 그 일가족 가족들의 약간의 그런 형상 같은 것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혼자 이제 낮에 피곤해서 집안일하고 피곤해서 낮잠 잘 때 되면은 옆에 어떤 남자가 함께 누워있다라는 느낌이 순간 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진다거나 집안에 분명히 나만 있는데 그 일가족이 세 식구가 자기와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부터 강하게 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요.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시작됐지만 알고 보니 자신을 따라다니는 일가족 귀신들이 괴롭혔던 아주 무서운 얘기였는데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집에서 알 수 없는 소리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나밖에 없는 집에 누군가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